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? 약간 작아요. 약간 작아요. 뭐라고요? 여러분, 잠 잘 주무셔야 돼요. 음식 엄청 건강한 거 든든하게 드셔야 돼요. 그리고 또 뭐라고요? 비타민! 확실히 이제 아시죠?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요. 아시겠죠? 제발 아프지 마세요. 감기도 좀 조심하시고. 왜냐면 이제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 몇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.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. 알겠죠? 진짜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저도 반팔 안 입고 다녀요. 큰일 나요 감기. 그러면 노래 못해요. 큰일 나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긴 팔을 입고 다녀요.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아주 맛있는 아주 든든한 밥과 아주 많이 하루에 한 7시간 이상 자는 것 같은데요? 저는 머리 대면 그냥 하루 자요.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비타민도 챙겨서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! 너무 감사합니다. 이제는 아 저녁 메뉴! 오늘까지 고기 말고 아 이제 질렸구만. 어제도 삼겹살, 오늘 그저께도 삼겹살, 어제도 삼겹살이었거든요. 근데 어떡해요? 아 오늘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. 그러면 하이디라오는 이런 인원이 다 못 가요.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 어떤 걸 드시냐? 라면도 근데 같이 먹지 않았어요 어제? 네. 그러니까 뭐 먹을래요? 근데 진짜 고기만큼 맛있는 게 있을까요? 없잖아요. 맥주. 맥주요? 맥주만 드신다고요? 밥 말고? 맥주는 드세요. 여러분, 여러분이 선호하는 음주, 지나친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의 음주는 좋습니다. 오늘 일요일이니까 음주가 뭐라고요? 오늘 술 먹을 거니까 전 먹어야지. 왜냐면 오늘 저는 일 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시겠습니다. 저는 오늘 메뉴는 아마 삼겹살이 될 것 같고요. 저는 그러면 3일 연속 먹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기 말고 같이 먹자고요? 이 인원이 살아봤어요. 진짜 없으니까 먹방하자! 아 뭐 먹죠? 삼겹살! 그러면 아까 고기 말고라고 하신 분 말고는 삼겹살! 왜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잖아요. 삼겹살로 가겠습니다! 근데 당연은 아니니까 어? 나 이거 마라탕 먹어야겠다. 어? 나는 그냥 소고기 먹어야겠다. 그러신 분은 편하게 드세요. 아시겠죠? 네! 맛있게만 드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! 네. 오늘은 너무너무 마지막 날이니까 사진을 좀 많이 찍을 건데요. 준비되셨어요? 네! 여러분 재미있으셨던 만큼 소리를 질러주셔야 돼요.